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저는 지금 파프리 정량내 산에 혼잎나물 따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혼잎나물 가지고 제가 혼잎나물 밥을 할 건데요. 혼잎나물은 폐질환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요즘 이 환절기라 기침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또 감기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이 혼잎나물 드시면 폐에 좋으니까 기침에 굉장히 좋거든요. 부화실 큰 시장 가면 많이 파니 혼잎 나물밥 해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아주 이렇게 가지 같은 거는 다 저희가 다듬었거든요.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한 것만 지금 담아놨습니다. 혼잎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쫙들 틀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놨던 물로 씻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 20분 담가 놓겠습니다. 이제 씻어볼 텐데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만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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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혼잎은 굉장히 연한 나물이니까 이렇게. 지금 끓는 소금물에 이제 혼잎을 넣겠습니다. 자, 이 색깔 변하는 거, 이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아주 파랗게 일어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색깔만 변하면 바로 건지겠습니다. 바로 건지시는 거예요. 뭐 1분도 안 됩니다. 는지 이렇게 이제 꼭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시켰다 뜨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해요. 나물도 무쳐 드시고 밥도 해서 드시고 국도 끓여 드시고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시켜서 봄이 그리울 때마다 한겨울에 해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데쳐서 깨끗하게 씻은 혼잎나물입니다. 자, 혼잎밥 하려고 지금 쌀 씻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엔 바로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밥에서 뜬내 같은 게 안 나요. 원래 이런 나물, 어느 밥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물밥을 할 때는 쌀이 맑은 물이 날 때까지 씻어주셔야 돼요. 주먹밥이나 초밥, 김밥을 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깨끗하게 씻어야 밥이 빨리 상하지도 않아요. 자, 이제부터 혼잎밥 하기 위해서 쌀 30분 불립니다. 쪽파는 쫑쫑 썰어주시고요. 고추는 실을 빼주세요. 쫑쫑 썰어주시면 돼요. 좀 곱게. 지금 이 쌀 3컵에 물 3컵이에요. 근데 쌀은 체에다 받치셔야 돼요. 3컵을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넣고 물도 딱 3컵입니다. 지금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있는 채로 하지 마시고 체에다 받쳐서 물을 완전히 빼주셔서 불린 쌀 3컵에 물 3컵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자, 불 킵니다. 다시마 한 장만 넣어주시고요. 기름 조금.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세요. 바닥을. 이렇게 막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불로 줄여주세요.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위아래를 이렇게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 냄비밥이 그래야 맛있어요. 이 정도 물이 잦아들면 다시마 빼주십시오. 지금 물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 이제 나물을 위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왜 나물을 데쳐서 집어넣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밥을 할 때 뚜껑을 닫잖아요. 뜸들이는 동안 이게 색깔이 누렇게 변해요. 택나물을 쓰시면. 근데 이렇게 데친 나물은 이 색깔이 그냥 있습니다. 이제 10분 동안 뜸들이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기침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폐에 좋은 혼님 나물밥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십시오. 이렇게 양념장을. 오, 양념장 냄새 되게 죽이네요. 죽여? 원래 이렇게 한 입 가득 먹는 게 맛있는 거죠? 그래야 맛있지. 양념장이랑 이렇게 밥을 비비면 딱 고소하게 들어간 게, 물론 이제 청양고추랑 이런 거 씹히는 맛도 있지만 혼잎 특유의 그런 씹히는 맛이 있네요. 식감이 씹을수록 고소해요. 밥이 너무 좋아요. 밥이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압력밥솥 특유의 그 떡진 느낌이 없고 고실고실해요. 나물밥을 해도 떡진 느낌이 없으니까 그 나물 특유의 그 씹는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원래 나물밥은 질이 나요. 혼님 따라갈 파티원 구합니다. 손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